김주현. 강경민 메이크 모션 들어갔습니다. 넘겨줬고 리턴 받습니다. 왼쪽에서의 슈팅. 광주 도시공사도 식스 수비이긴 하지만 양쪽 백을 견제를 하고 있어요. 예. 또 한 번 강은혜 선수가 잡아칩니다. 김지현. 김지현 좌중간 뚫었습니다. 좋은 패스 들어갔습니다. 득점. 김지현. 김지현이 이동훈의 중앙을 바라봤습니다. 넘겨줬는데요. 충돌이 있었고 자 일단은 뭐 득점이 인정이 됐습니다. 박종훈 선수 1차 선방 이후에 다시 한번 공격. 네, 되게 잘 봤어요. 예. 오른쪽 윙에서 바운드볼. 중앙 송지은 강은혜. 네, 윙으로 잘 봤어요. 예, 넘겨줬고요. 기회 열렸습니다. 슈팅. 조수민 선수가 이동을 하고 있고 중앙 지역에 많은 선수들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넓게 퍼집니다. 공간 열렸습니다. 그쪽으로도 프리드로우 라인 바깥쪽에 좀 많이 서 있는데요. 중앙 강은혜 선수에게 넘겼습니다. 집요하게 잡아챕니다. 골대 밖으로 던졌어요. 그렇습니다. 유소정 방향을 틀었습니다. 네, 되게 잘 봤고요. 반대 전환 윙으로 럽슛 들어갑니다. 전방으로 이동을 하면서 각도까지 좁혀놨고요. 유소정 자 넘겨줬습니다. 강은혜 기회 열렸습니다. 득점 마무리. 자 갑자기 템포를 높이는 SK 주관을 놓쳤어요. 골대 비었어요. 골대 비어 있는데요.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자 계속 이 수비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유소정. 자 그대로 이어가는 SK 슈가글라이더즈의 역습 기회. 템포를 죽이지 않습니다. 안쪽 투입 강은혜인데요. 강은혜 달려갑니다. 서핑. 자 패스플레이 이어가는데요. 디프리치 들어왔습니다. 뒤로 물러납니다. 김지현. 강경민 빠르게 넘겨줬습니다. 틈 열렸어요. 슈팅. 방향 틀었습니다. 이슬기 두 명 사이 패스 연결. 자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슈팅. 보이는 광주도시공사인데요. 패스 풀어나갑니다만 강은혜 놓칩니다. 네, 지금은 호흡이 맞지 않았고요. 예, 역습 기회 강경민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넘겨줬고요. 슈팅. 자 유소정에게 향한 공 끊어졌습니다. 이슬기 달려갑니다. 이슬기 카미나와 승부. 이슬기 강경민 김지현 이슬기에게 넘겼습니다.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SK 슈가글라이더즈가 결국에는 주도권을 손에 넣지 못한 채 전반전을 종료했고 광주도시공사는 두 점 차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네, 패시브 사인 올랐습니다. 도는데 패시브 신호 올라가 있는 과정에서의 슈팅이었습니다. 득점. 권한나 흐려줍니다. 유소정이 돌려줬고요. 윙에서 오른손입니다. 슈팅. 패시브 신호 올라가 있습니다. 바운드 패스 연결됐습니다. 빈틈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결국 뭐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유소정 뛰어 올라서 전달했고요. 강은혜 선수의 마무리였습니다. 광주도시공사의 공격. 정현이 그렇죠. 그대로 던졌습니다. 네, 공격자 파울이에요. 예, 지금 강경민 선수의 반칙이었습니다. 빠르게 넘어왔습니다. 최수민. 최수민 슈팅. 네. 최수지 권한나에게 커핑 치고 들어가면서 슈팅. 최수지 리턴 받습니다. 최수지 뚫고 들어갑니다. 공간 열렸는데요. 최수지 공격 기회가 광주도시공사에게 넘어왔습니다. 강경민 달려갑니다. 왼쪽 선택 그리고 슈팅 기회입니다. 로프 슛 들어갑니다. 내쪽 봐줘야죠. 자, 몸싸움 이겨내면서 왼쪽 돌려줍니다. 최수지 다시 리턴. 최수민 완전히 제꼈어요. 기회입니다. 최수민 강경민 던질 때 뒤로 내줬는데 네, 살려냈어요. 날렸습니다. 살려냈고요. 오히려 기회가 됐습니다. 자, 두 점차 경기 SK 슈가글라이더즈의 공격 기회. 오른쪽 달려왔습니다. 1대1 찬스. 수민 선수가 많이 뛰어놓습니다. 지금 손수비에 걸렸어요. 예, 많은 공격 수주가 있습니다만 직접 갑니다. 슈팅! 성공! 전반전에 역전을 만들었던 기억 다시 떠올리고 있는데요. 좌중간 네. 뚫고 들어가면서 뚫어냅니다. 득점! 벌어져 있고 강은혜 선수도 내려와 있습니다. 다시 들어가는데요. 윙이 열렸습니다. 윙에서의 공격 기회. 득점. 마무리 잘해줬고 손수비에 걸렸어요. 그리고 승착하게 공격 기회입니다. 유소정 달려갑니다. 유소정 1대1 찬스. 이제 완전히 다 속여내는 중거리 슛이거든요. 그렇죠. 줄 듯 말 듯 최수지 선택. 최수지의 슈팅. SK 슈가글라이더즈가 막아냈고요. 공격 이어갑니다. 정현이 슈팅. SK 슈가글라이더즈의 공격. 유소정 모두 제쳐냈습니다.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강경민 넘겨줍니다. 정현이 그렇죠. 길게 잘 봤어요.
멀리 받고 바운드 슛 직전 공격 기회에서 득점 만들어냈고요. 이제 SK 슈가글라이더즈의 공격입니다. 전한다 득점! 이제 시간은 SK 슈가글라이더즈의 편인데요. 그렇죠. 좋은 패스 들어갔습니다. 강은혜! 자, 지금 김재현 선수가 중앙으로 이동을 했어요. 네, 잘 빠졌어요. 패스 들어갑니다. 시간이 좀 충분치 않은 광주도시공사입니다. 지금 경기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아요. 네. 네. 자, 이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 것인지 SK 슈가글라이더즈의 공격입니다. 뚫고 들어갑니다. 김재현 넘겨줬고요. 네, 자, 좋은 패스인데요. 위로 띄우면서 중앙에서 공격 펼칩니다. 계속 선수들이 이동을 해주고 있는데요. 좋은 위치입니다. 슈팅! 경기 종료됐습니다. 두 팀의 3라운드 경기 SK 슈가글라이더즈가 광주도시공사에게 30대 24로 승리했습니다.